사상 초유의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밝히는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적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급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다고 느꼈습니다. 기회주의적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5.18 폄훼 글에 좋아요 누르고 지적하니까 좋아요 연자제라고 말하는 사람, 세월호를 폄훼하는 사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 사고, 민주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후보, 유럽에서 19세기에 쟁취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후보, 뭐 때문인지 특정 방송사 MBC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빵과 와인으로 대표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하여 제출하겠다는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용으로 썼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이중잣대, 극단적인 편파 답변 태도, 이런 분이 앞으로 중립적으로 일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회주의적 출세주의 외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Your Channel TV.